아, 한동훈 대표 보니까 너무 좋다. 짠하다, 그리고. 어, 박정아 비서실장님.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으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달래요. 장화 사실 거예요? 한동훈 너무 좋아. 한동훈 화이팅! 네, 잠깐만요. 옆으로 좀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예, 예. 밀지 마요. 자, 뒤에 좀 막어. 원식 의장 불참해. 강동원장도 불참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국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날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제 전현희 의원 그 살인자 발언으로 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뭐 제명하도 제출하셨는데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지 마세요. 더워 더워.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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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살 살살. 자, 우리가 경호할게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또 거리 벌려주세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보고 걸어주세요. 좀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합시다. 여기까지만 정리해요. 여기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동 화이팅! 전동 화이팅! 먼저 쓰 누구 만나나 봐. 전동 화이팅! 전동 화이팅! 전동 화이팅! 전동 멋있다! 너 떨어뜨리셨어요! 오! 기사님! 기사님! 부장관님! 기사님! 기춤, 기춤! 기춤! 그. 기사님, 화이팅! 잠깐만. 한지야, 한지야 화이팅! 오늘도 멋져요. 핏이 너무 좋아요. 한지야 화이팅! 스타일이 좋아요, 진짜. 아, 저 가지만 안 했어. 급한 시간인데.
가리지 마요. 어 저기 저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한참 느낌 너무 멋지. 지금 여자가 봐도 한장이 너무 멋지. 제가 벅팬이야. 와 넥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한동호 화이팅! 뭐 여기까지만 이라고 수차례 요청하시는데 안 풍겨. 아, 저기 미국 대사, 아, 정부가천청사, 아, 정부가천이래. 서울청사 간다. 아, 의원님 화이팅!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한번. 예, 네, 네, 화이팅! 예, 네, 정리, 정리하세요. 잘 가세요. 차 온다, 차 온다. 딸의 날. 아, 이거. 잘 나왔어요. 오늘 멋있어요. 아. 너무 다르네. 멋있어요. 아까 소외된 우리 국회의원 지난번에 와 말도 안 되는 그 차별성 반응을 들으셨던 국회의원 제가 또 인사드렸습니다. 직원부도 찍으죠. 차 나옵니다. 자, 차 왔습니다. 자, 거북선 왔습니다, 거북선. 거북선 도착. 한 척밖에 안 왔네. 재밌었다. 네, 여기 또 차도 네, 열. 자, 차도까지 가지 마. 한동은 너무 좋아. 야, 차도로. 아, 인도로. 한동 화이팅. 한동 화이팅. 와 어린애가 일어났어. 걸음마를 뗐어요. 한동훈 보자마자 걸음마를 떼버렸어.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예예. 저기 BBS 얘기 들으셨죠? 아예 아예 아직 못 들었어요.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청사에 지금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박정아 화이팅!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 주차하면 편하니까. 법제처장님 들어가시죠. 한동훈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법제처장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법제처장님. 아 그래도 할 일을 해서 기분 좋네요. 얼마야? 구경 시켜드릴까요? 3,000원밖에 안 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와 정말 사람 많네. 우리나라 이 정도 3,000원이면 싸게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진짜 2만원 20불 막 이렇게 받아요. 예전에 여기가 와,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까지는 처음 와요. 와,입니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오늘 강복절 여러분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